여기 오 시장 입구 우와. 아니에요? 여기 신당이 맛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은 그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줄 서 있네. 아하. 여기 같죠, 아무래도. 아, 여긴가 보다. 줄 서 있네, 줄 서 있어. 근데 확실히 맛집은 다르네요. 네. 느낌이 확 다르죠.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와, 세상에. 와,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 생각보다 또 깔끔하네요. 네. 이거 예쁜 주방이네요. 오. 다 보이네요. 오. 테이블마다 이 유기 그릇이 있으니까. 그 그릇에서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있죠, 있죠. 진짜 특이하다. 오, 감사합니다. 오, 오. 글씨체 알죠? 맛있는 글씨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건 약간 진짜 삼계탕체인데? 저희 요거 어떻게 시킬까요? 저는 일단. 그럼 저희 둘이 하나 시켜볼까요? 네, 네, 네. 그럼 요거 장작구이는 무조건 가고. 그다음에 요거 특이하니까 이제 튀김 가고. 대파튀김. 예, 예. 그다음에 저는 그냥 모듬전을 시키면 다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모듬전 구성 너무 좋다. 우와. 약간 좀 개안되는 기분 뭔지 알아요? 눈이 좀 맑아지는 정신이 기분. 정신이 확 돌아오네. 와, 근데 밥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야, 이게 보니까. 찹쌀인가요? 찹쌀이네요. 찹쌀하고 흑미밥도 들어가 있고, 마늘하고, 유해조합 다 들어가 있네. 저희 이거는 막지 오징어, 청알젓, 해바라기 신적분, 청알젓까지. 이거 거의 철사장 수준이네. 아, 철사장이네. 근데 하지만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볍게 그냥 사실 이거는. 아우, 이따 끝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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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우와. 아, 연기가 나는데 괜찮아요. 연기가 나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뜨거워요. 아니 근데 진짜 계속 아니 무슨 생일초처럼 계속 연기가 나. 너무 뜨거워서. 아니 근데 지금 뭐 너무 뜨거워서 맛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맛은 어때요? 입안에 딱 들어서 그냥 녹는 거야. 진짜 이 치킨이 녹는 거야. 목구멍 열었어. 돌리는 거 봐, 스크루바 기술. 어? 뭐야? 저걸 저렇게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래 선배님 진짜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게 정말 큰 행복이네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게 혼자서 잡히면요 스모크바다로 오잖아요. 햇맛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나? 그러면서 그 햄 특유의 그 깊으면서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렇죠? 은은한 자극적인 맛. 이게 쫙 올라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안에 염지가 돼 있는 거예요. 간이 딱 돼 있어요. 아까 빠진 거는 진짜로 딱 필요한 만큼 빠진 거고 그냥 기름기 쏙 빠졌는데 먹을 수 있는 기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살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에 촉촉하게 부드러워. 네, 기름이 다 빠지면 이거는 푸석해. 요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요거 같이 먹으면 또 얼마나 또 색다를까 그 생각도 나. 이거랑. 아, 이거 맞다. 이 소스를 먼저 먹어봐야 되는구나. 야, 짜장면만 먹고 싶어. 와. 어때요? 여러 가지 맛이 나죠. 아까 전에 막 세네 개 들어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어알, 오징어,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제가 원래 이런 고기류, 치킨류 이런 거 무조건 소금파거든요? 저는 무조건 소금파요. 근데 소금이 왜 없는지 알겠어요. 여기 왜 안 주시는지 알겠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중간중간 해바라기 씨가 또 시켜가지고 고소해요. 청어알 섞어주면서.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이 조화를 어떻게 찾으셨죠,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되게 별미다. 지금 요거 하나로 별미가 되죠? 어. 이게 지금 이유들이 점점 밝혀지는 거야. 와. 이렇게 기다렸던 이유들이. 저는 쌈을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쌈이 어디 있었어? 껍질을 모아 모아서 마늘도 넣고 은행도 넣고. 나 닭껍질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먹어보고 싶다. 드셔야 돼요. 닭껍질이 느끼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늘렁늘렁한 게 싫어요. 아삭해요. 아, 근데 싸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 껍질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먹어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이거, 완전. 와, 능이야. 와, 이게 능이향도 너무 심하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게 나서 좋네요. 마늘 들어가 있죠. 능이 들어가 있죠. 은행 들어가 있죠. 이게 사실은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버섯 솥밥 먹는 것 같아요. 버섯 솥밥? 사실은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뭘 이런 것 같아요? 뭐야?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서. 어머! 고수! 진짜로? 제가 근데 진짜로 고수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고수. 고수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진짜. 이렇게 잘 통할 건데, 잠깐만요. 와, 뿌리채 있는 건 난 처음 봐. 이런 거 뿌리채 있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긴 하네요. 야, 이게... 그렇죠. 이게 맞는 거. 깔끔하게 먹으실 거면 이렇게 말아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어머. 진짜로 이렇게 그냥? 오, 할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괜찮다. 저는 고수가 웬만한 육류 저와 안 맞는 거 본 적 없어요, 진짜로. 고수를 거의 코끼리처럼 드시네요. 아, 이 정도 고수는 그냥. 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고수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다이어트 하실 때 고수를 안 드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왜요? 알고 보니까 고수의 효능이 식욕 증진이 있더라고요. 어머, 진짜? 검색에 붙이고, 검색에 아유, 어머, 어머, 위험한 음식이었네. 근데 고수 먹으니까 진짜 좀 식욕이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심으로. 좀 자제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아예 자제로 그냥 놔버렸네. 치킨에 저희가 메밀로 튀긴 거라서 다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 밑에까지 다 먹어도 되는 거구나. 우와. 내가 생각한 대파튀김하고 비주얼이 너무 달라. 저, 아, 이 비주얼은 아예 상상 못했던데.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대파를 거의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뜯겼어. 닭똥집 튀김이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대파가루를 갖다. 이거는 잡내 누린 내를 잡으면서도 대파 튀김이 진짜 맛있는 거 알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아, 그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젓가락 안 쓸게요.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섹시하게 할게요. 아, 예. 오. 먼저 가세요, 먼저. 향이, 와. 간 안에 된다고 그랬죠?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혜진님 먼저 드십시오. 제가 오늘 뭐 입 한 번 더 아작나고죠. 입이 두 번 아작났는걸요.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뜨거울 텐데. 맛이 소리가. 엄청 맛있죠? 난 무조건 맛있을 줄 알았어. 그래, 표정이 그래. 아, 맛있어요, 뜨거워요, 뭐요. 조금만 이따 먹어요. 알았어, 오케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이따 먹어, 조금만, 조금만. 나도 먹어야지.
대파를 튀기면요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파기름 파향 내잖아요. 아 너무 지금 달큰해. 야채튀김 냄새 나는데 진짜. 아 나래식이 퍼졌어요 근데 진짜. 오 뜨겁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못 참겠어. 좀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튀김 옷에 다들 너무 잘하신 것 같지 않아요? 김치전 맛이 나. 김치전에 들어있는 대파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 이 파에서 나오는 약간 그 알싸함이 약간 좋아요. 그 알싸함이 있어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궁금하다 이거. 진짜 맛있다. 겉에는 야채튀김인데 닭 모래집이 안에 약간 수분 먹은 거 있어. 딱 짜그라든 그 모래집이 아니라 수분 먹은 거 있어. 그래서 바삭한데 딱 씹잖아요? 그럼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 어 이것도 먹어봤다. 안주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라면 땅이다 라면 땅. 근데 요거는 좀 고소한 맛이 살짝 올라. 여기 위에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다리살이고요. 목살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끝이 달려 있는 거는 염통 튀김인데 안에 닭가슴살 완자가 있어요. 아 이거 노동장 구성 너무 좋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지? 이것도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닭 부위로 이렇게 전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 여기 사장님은 정말 스마트하신 분이네요. 이거는 가리비 젓갈이랑 가리비 젓갈이요? 젓갈이랑 양파절임 위에 얹어서 저는 요거 먼저 가보길 원합니다. 닭다리살. 닭다리살. 네. 와 진짜 도톰하네요. 생긴 거는 무슨 동그랑땡 같아. 우와. 우와. 왜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뭐라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진짜. 튀겨보자 빨리 먹을 거. 이거 대박인데? 오 맛있겠다. 오 이거 진짜 뭐라고 말해야 돼? 아 궁금해. 와 거의 수비드네. 육즙이. 이거 거의 느낌이 뭐냐면은 수비드로 한 스테이크 수준이에요. 정말 촉촉하고 기름이랑 그 계란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닭 다리살이 메인인데 튀김옷은 거들 뿐이야 진짜. 육즙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약수터야. 닭에서 계속 육즙이 졸졸졸졸 나와. 예. 젓갈 올리면 또 달라진다 이게 또. 그래.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죠. 저 오늘 좀 먹겠습니다 진짜로. 아 드세요 드세요. 와우. 이거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오셔서 드셔보셔도 놀랄 것 같아. 내가 봤다. 역시 와 젓갈 너무 맛있다. 젓갈 페어링 누가 한 거야? 이거 너무 잘한다. 진짜 같이 먹으니까 이 간이 딱 맞네요. 우와 너무 잘 어울려.